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소위 사드 3불 정책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지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왜또 벌집을 들쑤시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또 추가 배치되든 안 되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던 것인데 이걸 다시 또 들쑤시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삼불이란이라고 하는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당치 않지만 또 이에 반응해서 사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대한민국의 정책도 접근도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수해 피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자꾸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매뉴얼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좀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모두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건드리면 또 국내 갈등이 시작되고 또 성주 주민들이 다시 또이 힘든 시기에 또 여러 가지 반대 운동을 조직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왜 벌집을 들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로키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